치킨! 국민 간식이라 불렸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만큼 전국에 많은 치킨집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재밌는 치킨집이 어디 없나 찾던 중 아주 오묘한 치킨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치킨집과 달리 다양한 회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평일 저녁에도 거의 만석일 정도로 핫하다고 해서 어떤 매력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해 바로 날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이 치킨집의 매력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다양한 회를 팔게 되었는지 꼼꼼히 리뷰해 보았으니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징어 회를 파는 걸로 유명한 치킨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전남 여수시 문수동에 위치한 우정통닭입니다. 우정통닭은 25년간 영업해온 오래된 치킨집으로 동네 분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식당이라 하는데요. 제가 이곳에 리뷰를 봤을 때 특히 오징어회가 인기라고 하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지 얼른 들어가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노포스러운 분위기였고요.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며 안쪽에 추가 공간도 있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오픈 시간인 오후 3시에 맞춰 도착한 저는 자리에 앉아 벽에 걸린 메뉴를 봤거든요. 메뉴는 통닭집답게 치킨이 있었고 한쪽에는 생선회와 오징어회도 있었어요. 오징어의 가격은 그 해의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듯 싶었는데 현재의 가격은 다소 비싼 6만원이었죠 참고로 금어기라도 일부 조건에선 활 오징어 조합이 가능하기에 불법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시즌은 오징어를 대신해서 갑오징어를 내어주시는데 전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서 갑오징어 수급이 되지 않아 저는 미리 수조에 있던 활 오징어를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징어회로 유명한 식당이 오징어회와 야채만 주는데 6만원에서 6만5천원 사이쯤이니까 나오는 구성에 따라 나쁘지 않은 가격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흔히 스키다시라 불리는 곁들이 안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오징어회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곁들이 안주로는 생고구마, 메추리알, 김자반, 무김치, 닭똥집튀김, 오이볶음, 삶은 옥수수, 오징어탕이 나왔어요. 서울권에서 주문하면 6만원 이상의 오징어회만 나오는 것 같던데 곁들이 안주가 이렇게 나오고 6만원인 이곳, 단순 오징어의 가격이 비쌀 뿐이지 가심비, 즉 가격 대비 구성은 좋을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싸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리고 치킨집에 왔는데 치킨을 안 먹으면 아쉬울 것 같아 후라이드 치킨 반마리도 주문했으니까 이건 이따가 맛보는 걸로 하고 일단 곁들이 안주부터 빠르게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생고구마는 단물에 담궜는지 입에 닿자마자 가벼운 단맛을 전했고요. 이걸 씹으니 생고구마의 단맛과 앞서 느낀 가벼운 단맛 그리고 사각한 식감이 있어 심심한 입을 달래기 좋았습니다. 단 생고구마는 꺼끌꺼끌한 느낌이 입에 조금 남으니까 고려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은 옥수수는 사카린 비율을 맛있게 잡아 쫄깃한 찰기와 더불어 옥수수의 내음과 단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이 무침은 연한 아삭함을 지녔고 소금으로 간을 했는데 이는 감칠맛으로 다가올 정도로 간이 절묘해서 반찬 잘하는 집에서 먹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닭똥집 튀김은 강한 탄력의 닭똥집과 조금은 억세지만 바삭한 튀김옷이 확실한 식감을 전했고 잡내 없이 간도 적당해서 기본 안주로 먹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탕은 학교 급식에서 먹었던 오징어국 있죠. 그 오징어국에 오징어 내장의 녹진한 내음이 담겨있고 마늘과 고추의 맛이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었습니다. 오징어도 꽤 넉넉히 들어있고 역시 간이 너무 세다는 건 없이 맛깔나다라는 표현에 어울리는 맛이었네요. 그리고 오징어 내장도 들었는데 벽에는 오징어 내장이 들어있지 않다고 적혀있어 왜 그런지 여쭤봤거든요. 예전에 수입 오징어 내장 관련의 이슈가 있어 한동안 오징어 내장을 넣지 않고 탕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지나가고 다시 내장에 넣어 끓이게 되었는데 그 당시 붙여놨던 안내판을 그대로 남겨놔서 저처럼 묻는 분이 종종 있다고 하고요. 오징어 내장은 녹진하며 짙은 내음이 있는데 이게 또 건더기로도 매력적이고 국물 맛을 내는 것에 있어서도 좋은 식재료라 큰 거부감만 없다면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곁들이 안주는 싹 다 맛을 보았고 이젠 오늘의 메인인 오징어회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게 오징어회인데 보시다시피 양이 많진 않잖아요. 진짜 혼자서도 순식간에 먹어치울 양이라 너무 높아진 오징어회의 가격이 다시 한번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오징어회와 같이 나온 야채와 먹으니까 식사는 몰라도 술안주 개념으로 두 명이서 즐기긴 또 괜찮더라고요. 우선 오징어회 자체의 맛은 단단하며 강한 단맛을 지녀 비싸지만 않다면 인당 두 마리씩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맛있었죠. 그 다음으론 야채와 초장을 더해 먹어볼 예정인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먹으면 결국 초장 맛으로 먹는 거라 이곳의 초장 맛은 또 어떤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장 자체의 맛이 아주 다르다거나 특이한 건 아니었지만 기성품 초장에 비해 초장의 단맛이 부드러운 편이었어요.
초장이 맛있다고 하는 집을 몇 군데 가보면 대체로 맛이 부드러운 경향을 띠고 어떤 곳은 거기에 감칠맛까지 있는데 여긴 감칠맛이 뛰어난 정도는 아니었으나 부드러운 단맛이 오징어와 갓기다란 식감의 야채와 만나 누구든 맛있게 드실 것 같았습니다. 밥도 있다면 덮밥으로도 좋겠지만 입이 싼 걸 덮밥으로 먹기엔 조금 아까운 느낌이 들어 술과 함께 안주로서 맛있게 즐겼네요. 그렇게 그냥도 먹고 초장과 야채에 비벼먹기도 하며 오징어를 열심히 먹던 중 깜빡하고 리뷰하지 않은 치킨이 생각나 이번엔 이 치킨을 바로 맛볼까입니다. 치킨은 앞서 먹은 닭똥집 튀김의 튀김옷처럼 단단한 듯 바삭한 옛날 치킨 스타일이었고요. 살코기는 정말 촉촉하며 염지도 되어 있었는데 이 염지의 느낌이 기성 치킨집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조금 더 순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담백하지도 않아 수제스러우면서도 맛있었죠. 치킨의 가격은 반마리에 10,000원, 한마리는 18,000원이었는데 그냥 치킨만 먹으러 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 맛있는 치킨이었습니다. 참고로 치킨 반마리는 다른 메뉴를 주문했을 때 추가 메뉴의 개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징어 회도 먹고 치킨도 먹다 보니 여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만들게 된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처음엔 치킨집으로 시작했고 점점 단골 분들이 생기며 그분들이 회를 팔아달라고 요청하셔서 회를 추가하고 오징어 회를 또 원하셔서 오징어 회를 추가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밌는 스타일의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걸 다 맞춰주고 그걸 잘 해낸 집.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이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우정통닭에서 오징어회를 즐겼습니다. 치킨집에서 회를 먹는 경험,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전에 거제도에 위치한 멕시칸 회식당이란 곳에서 회를 즐긴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곳 우정통닭보다 다채로운 해산물을 다루는데 방문 당시엔 코끼리 조개와 활호래기 등을 판매해 신선한 경험이었죠. 특히 회를 못 먹는 사람과 함께 와도 그분들이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혹시 여러분이 여수나 거제에 가게 된다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참고해서 방문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